아그아그하고 B 해줄게.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저는 20학번 새내기인데요. 저는 개강하면 노천극장에서 돗자리도 한번 깔아보고 기숙사에서 룸메랑 막 치킨도 시켜놓고 영화도 보고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뭐 술도 한번 마셔보면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보고 싶었는데 현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어서 너무 슬픕니다. 이번 학기는 다 싸가기라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학점관리라도 하고 싶어서 사이버 강의 열심히 듣고는 있는데 대학 공부는 처음이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학 생활하면서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첫 번째 사연의 질문이 이거였어. 아, 제가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채윤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공부한다 뭐 조언해줄 말이 있을까? 저는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네. 1학년이 좀 놀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좀 바쁘게 생활하기보다는 노는 데 취해가지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복습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주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렇게 복습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시험 기간에 공부할 양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역시 모범생다운 대답이었다. 아 근데 나도 화학과라서 약간 공감되는 게 우리는 시험이 너무 많아서 약간 강제적으로 복습하는 케이스였거든? 우리는 뭐 거의 한 2-3주에 한 번씩은 꼭 그냥 정규 시험처럼 봤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그냥 4차 시험, 5차 시험은 기본이었는데 근데 뭐 그냥 이런 얘기 아니더라도 복습이 되게 중요한 거는 시험 기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 기간에 막상 할 공부량이 줄어들어서 되게 편했다?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. 뭐 태호는 뭐 꿀팁 같은 거 있을까?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건 진짜 1학년들이 잘 모를 법한 거긴 한데 학습 튜터링이라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신청한 게 있거든?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지난 학기 때 이제 그 수업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이제 선발해서 지금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.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시험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아니면 뭐 필기는 어떻게 해라 과제는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줄 수가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. 1학년들도 이런 거를 신청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. 뭐 채윤이는 튜터링 같은 거 해본 적 있어? 저는 한 번도 없어요. 들어본 적 있어? 아니요 저는 못 들어요. 그치 어디서 신청하는 거예요? 그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면은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튜터를 모집합니다랑 튜티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지로 떠.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각자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 거 신청하면 되는데 튜터는 장학금을 30만원을 또 받을 수 있어. 30만원? 큰데? 대박이지. 달달한데? 그래서 튜터도 이제 많이 많이 신청해주면 이제 풀도 많이 빨 수 있고 좋은 것 같아. 그렇던 것 같아. 수인이는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? 저는 일단 저는 수업에 집중을 못해. 수업이 재미가 없는 수업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데 그래서 필요했던 게 녹음하는 거. 교수님 수업 녹음하는 거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수업 시간 솔직히 졸 때도 있잖아요.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수업 끝나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때 만약에 녹음을 해놨으면 이제 녹음해놓은 걸 들으면서 수업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. 그치 그치. 그래가지고 이 녹음하는 거 진짜 필수다. 여러분 녹음을 하세요. 명령이야. 거의 약간 에이스를 위한 지름길. 맞지 맞지. 거의 녹음 홍보대사였어.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긴데 혹시 어떤 교수님 수업이 좀 아쉬웠다 지루했다 뭐 얘기할 수 있나? 아 갑자기 이 성함이 생각.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보호해드리는 걸로. 아 그런 걸로. 네, 이거 B. 아 그 하고 B 해줄게. 교수님. 나쁘지 않지. 완벽했다. 어느 정도 첫 번째 얘기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. 다들 기억나는 것 같지?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면 우리 수인이부터 한번 생각해볼까? 저는 은인이 한 명 있어요. 제가 원래 신입생 때 친구가 없었거든요. 친구 없었어가지고 짠하지. 약간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도 딱히 물어볼 데도 없고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동아리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친해진 형이 알고 보니까 경영학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뭐 좀 많이 물어보면서
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그 형 없었으면 뭐 군대 갔을 수도 있어. 친구들이 잘 모르는데 특히 신입생들 많이 모르는 것 중에 과내 소모임이나 아니면은 교내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. 맞아 맞아. 되게 더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되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난 그거 되게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. 뭐 채윤이는 뭐 다른 특별한 사람한테 물어봤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까? 저는 RA 언니한테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이 비대면 강의 기간이지만 RA랑은 계속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원래 RA 자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도와주는 가장 가까운 존재여서 RA 언니들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알려주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신입생 때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. 그래서 RA들을 신입생들은 잘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 되게 모험적인 답안. 진짜 최고의 RA다워요. 누가 봐도 RA. 본인 RA신가요? 저는 루이사우스 생활관의 4분반 RA입니다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질문하는 거 잘 대답해 주나요? 저는 무조건 찾아봐서라고 다 알려주는 편입니다. 만약에 내가 속한 분반의 친구가 나랑 다른 과인데 그 과의 질문을 하면은 그 과는 잘 모르잖아요.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? RA끼리도 단톡이 있거든요. 그래서 RA 단톡에서 먼저 물어보고 거기서 답변을 찾을 수 없으면 다른 과 친구들한테 물어봐서라도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. 되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답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나 봐. 제가 다 부는 애신이에요. 여기 있죠? 지금 눈물 나는 거 같은데 감동해서?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다. 그러니까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고민은 복습을 좀 해라. 복습을 하면 시험 기간에 할 것도 좀 줄어들고 성적도 더 잘 나오니까 복습을 열심히 해라. 학습 튜터링을 한번 신청해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을 꼭 필수적으로 해라.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고민은 RA를 최대한 활용해라가 되는 것 같아요.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우 여러분, 혹시 학교 생활하면서 걱정이나 고민이 있다면 위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.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해결해드립니다.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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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